중입니다. 하이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혼자 떠들어요. 하이요. 하이요. 반갑고요. 나이스 투 미추고요. 엑. 엑. 헐. 대박 사건. 뭐야, 뭐야. 우와, 저 일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일을 마쳤어요. 마치고 이동 중이에요. 또 일하러. 와우.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없습니다. 하이요. 형. 하이요. 영현이 안녕. 하이요. 헐, 영케이. 맞았어요. 정답. 하이요. Where are you going? That's a secret. 어디 가나요? 비밀이에요. 저녁 뭐 먹어요? 뭐 먹을까요? 뭐 먹을까요? 아직 몰라요. 네, 이거는 그 회의를 해봐야 됩니다. 강영현 브이로그 잘 되고 있나요? 진짜 많이 못 찍었어요. 많이 자주 못 찍었고, 사실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죠? 네. 우리 또 콘서트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강영현 브이로그가 재미는 모르겠는데, 그 편안은 할지언정 막 엄청 재밌진 않을 텐데, 앞으로도 그럴 예정인데. 시구하러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시구 최고였어. 진짜 선생님이 땅볼만 안 던지면 된다 그랬는데, 저 땅볼이 제일 멋없으니까 땅볼만 안 던지면 된다 그랬는데. 아, 진짜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아, 뭐 땅볼 던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랬는데, 저 땅볼만 안 던지면 된다 그랬거든요, 쌤이. 에이. 그래, 뭐 멀리서 던졌다면서요? 저 어디서 던져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 아쉽다. 안 되겠다. 다음번에 제가 스트라이크 존에 못 꽂더라도 인생에 한 번은 꽂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더 잘하시면 되지. 근데 말이죠, 다음에 더 잘할 자신이 없어요. 평소에 연습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니까. 캐스터분들 탄식했다고요? 아, 이제 9월 2일 얼마 남았지?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23일.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면서 너무 빠르게 가면서 너무 빠르게 가면서도 너무 느리게 가요. 뭔 줄 알죠? 뭔 줄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9월 2일이 왔으면 좋겠어. 막 들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은 콘서트가 고지고 콘서트 빨리 하고 싶은데 잘 준비해서 하고 싶고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고 무슨 그냥 뱀처럼 스르르 지나가요. 왜 자국 났어요? 이거 해가지고? 뱀춤 뱀 목도리도 막 뱀 목도리도 막 뱀 스포요? 어떻게 스포 할까요? 스포 오늘 방송 중에 오늘 이 라이브 중에 끼워 넣은 걸로 하겠습니다. 영현아 나 매니저 형인데 신곡 타이틀 멜로디가 어떻게 되더라? 놀랍게도 이제 동생이 있고 누님이 있고 에, 형도 있죠. 에. 하여튼 요번에 요번에 작업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지요. 왜 슬프냐고? 그것은 앨범이 나오면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래서 빨리 9월 1일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오는 만큼 준비할 시간들도 이제 줄어든다. 왜냐면 요번 콘서트 전까지는 매번 엄청 빠듯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차 안에서 이동 중에 막 이러고 베이스 치고 있고 그 진짜 겨우겨우 딱 맞춰서 그런 느낌이었으면은 요번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약간 능숙하게 익숙한 상태로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답니다. 어! 아 형님 오셨어요? 선생님 하하하하 다들 알려주시네. 하하님 등장! 하하님 등장! 그냥 조용히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영양제 챙겨 먹고 있냐고요? 여러 개 챙겨 먹고 있어요. 하루에 한 대여섯 개? 대여섯 개 정도? 다섯 개? 다섯 가지? 얌만 콘서트 기대 저도 기대
포에버 앨범이랑 같이 곡 작업을 해놓은 게 아니고서 이 일정이 가능할 리가 없음? 요거는 아니에요. 포에버 때 그 앨범을 위해서 만든 거였고 그 이후에 활동 끝나고 그리고 다시 새로 작업한 거죠. 이제는 그냥 뭐 나 누군데 뭐 멜로디가 어떻게 됐지? 뭐 가사가 어떻게 됐지?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녀는 웃었다를 불러보시오. 그냥 요구를 해버리시네요. 또 우리 마이데이 분들이 원하는데 제 이 요구를 어떻게 무시할 순 없지 않을까요?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여보세요? 괴물 한 글자만? 한 글자? 요거는 갈게요. 야. 야. 진짜 들어감. 약속함. 심지어 후렴구에 들어감. 이것까지 말함. 리얼임. 찐임. 망겜도 야 아니냐고요? 제가 알기로 야 없어요. 제가 알기로 없는데 있으면 죄송. 쏘리. 있으면 마벳. 모르겠으면 같이 들으면서 찾아보자. 네, 알겠어요. 잠시만요. 아, 지금 이 라이브를 끄면은 전 들을 수 있는데. 끄고 듣고 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끄면 오! 왜 이래? 끄면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조금 약오르네. 죄송합니다.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때리냐고요? 때린 게 아니었습니다. 눈 찌르냐고요?
찌른 게 아니었습니다. 전 그저 이 폰을 터치한 것 뿐이었습니다. 조금 더 얌전하고 좀 더 고상한 고품격 라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요? 미안해요. 초딩아, 정답이에요. 하하. 잠 못 잤나요? 그것도 맞긴 한데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코 놓여서 화면만 켜놓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인 노래방이면 노래를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화면만 켜놓고 있어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겠죠? 노래를 부르세요. 스탬 But I love you. Thank you. I love you too. I'm pretty sure. People who speak Korean also don't understand. Because I wasn't making sense at all. 유튜브 한국어로도 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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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더는 안 되겠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겠어요. 상태가 좋지 않아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그 이동을 하고 있느라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저녁 추천해주세요. 일단 제가 추천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녁 추천. 갑자기 생각난 거. 간장게장. 김치찜 최근에 먹었어요. 좋았다. 제육. 생각보다 제육은 제가 매워서 자주 안 시켜 먹는 그런 메뉴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좋아한다. 뼈해장국 너무 좋다. 노을이 진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널 만나 다행이라고 하던 날이 벌써 꽤나 오래전 이야기야. 이제는 노을은 밤의 시작일 뿐이야. 오, 지금 꽃게철이에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막국수 맛있겠다. 순살게장? 맛있겠다. 돈가스. 아, 돈가스도 맛있겠네. 닭강정. 닭강정은 근데 뭔가 뭐 해야 되지? 식사 느낌이라기보다 스낵 간식이나 야식 느낌이 아닌가. 디저트거나. 아니 디저트는 좀 그렇고
뭔가 여러 개 있으면은 뭐 이런저런 거 있으면 그 중에 닭강정도 있는 게 그런 건데 닭강정만 시켜 먹기에는 식사 느낌은 조금 덜 나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스. I love happy songs. 오! 맞아요. 해피. 또 봤어요, 여러분? 진짜 왜 이렇게 잘 불러? 저 쇼츠에서 봤단 말이에요. 엠믹스가 엠믹스 해버렸다. 와, 진짜 대박인 거예요. 98이 진짜 대박이다. 그쵸, 엠믹스 신곡 나왔죠. 별별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 너무 멋있고, 아 근데 진짜 그러니까 커버가 미쳤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의미로 해피한 소절 부르자 지금 당장.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인데?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아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이야. 별별별 커버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요즘에는 별별별 이런저런 별별별 하여튼간 별별 wow. 요즘에는 별별별 이런저런 별별별 하여튼간 별별 twinkle little little star 그래 난 별별별 우린 비로비로따 우린 비로비로따 I'm a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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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it the bit the one 여기 여기부터라 oh wow oh wow 그래 난 별별별 별별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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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가사도 재밌고, 청개구리 두더지. 그게 이제 딱 저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별별별 이런저런 별별별
하여튼 간 별별 twinkle little little star 그래 난 별별별 우린 비루비루다 우린 비루비루다 I'm a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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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it the bit the boy 여기 여기부터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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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별별 Yes. Ooh. Ooh. 이번에 영어 스피킹 자격증 준비하는데 영어로 응원해 주라. You can do it. You're the best. Yes. 지금 봤는데 여기 상처 났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아물어요. 제가 사실 여기도 다쳤었는데 여긴 이미 다 아문 지 오래고 굉장히 빨리 아무는 편이에요. 저는 요거 그 우리 그 팀 내에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를 안 지켜가지고 다쳤습니다. 까불다가 박아가지고 네. 팀 내에서 이제 특히 원필이랑 자주 하는 말이 조금 더 순화해서 안 까불면 반은 간다. 네. 아니 뭐 말 해도 되지 않을까? 몰라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하는 말은 이제 안 깝치면 반응 간다 인 건데 그거 안 지켜가지고 네, 까불다가 아 바로 안 해.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알았네요. 아 진짜 망겜 한 소절만 들려줘요. 오케이. 대신 가사 없이 그 곡에 포함되어 있는 음들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루루루 두루루루 두루루루 두루루루루루루루 두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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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음을 듣고 싶으시다면 영상에 올라가 있어요. 프리뷰. 티저에서 들은 건데. 그렇지만 티저에서는 베이스로 쳤잖아요. 제 목소리로 부른 건 처음입니다. 최초 공개. 아, 쉐리 게임 심의 합격 받았어요. 아, 근데 저는 쉐리라고 하지 않았고 SHX로 썼을걸요? 예. 네. X로 좀 슝미 그런 날 쏴 뱅뱅 너의 볼래 얼마든지 맞아줄게 원한 게 이거라면 Just shoot me
Shimmy. 하시는 거예요. 김범수 선배님. 아, 그 댓글에 있었어요. 댓글에 있었어. 자, 그냥 막 그 갑자기 부른 건 아니고. 난 베이비 하는데 그 베이비. 티라미슈 케이크 요것도 알죠? 티라미슈 케이크, 티라미슈 케이크, 티라미슈, 티라미슈, 티라미슈 케이크. 그렇더라고요. 오늘만이 힘들었던 하루였죠. 그댈 보는 내 마음이 아리네요. 지친 그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오로지 곁에 있어주는 것밖에 못해. 미안해요. 그댄 웃는 게 너무 예쁜 사람이라서 그 미소를 잃었을 때마다 내 전부를 다 줬어라도 다시 또 웃게 해주고 싶어요. 대신 울어주고 싶고 대신 아파 내가 대신 아파해 주고 싶어요. 대신 그대의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았으면 해요. 누군가를 넘치게 좋아한다는 건 참 신기하게도 그렇더라고요. Let it be summer. 그쵸, 이제 여름이 아직 여름인데 에. 그 점점 지나가고 있죠. 아직 근데 많이 덥더라고요. 그럴 때 들어야 하는 곡 영케이의 Let It Be Summer. 한평생 Let It Be Summer. 눈물마저 얼어버릴 날이 와도 잊지 않게 녹여버릴 수 있게 계속 간직할게 오늘의 여름을. Summer, I'm always gonna be, forever gonna be. I never leave summer. 영현이 배 많이 고프구나. 정답. 이어서 애쉬 워너비 노래 가자.
보니까 어렸을 때 엄청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굉장히 오래 됐다 보니까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아하던 노래였어.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냐고 묻진 않을게. 그저 웃으며 그댈 힘껏 안고 그대를 지킬게. 내 품에 안겨 쉬면 돼. 그대를 울게 할 사람 이젠 세상엔 없을. 여기서 있을게. 그대만 내 곁에 있어주면 돼. 숨이 찰 땐 걸어와 기다릴게. 미안해 하지마. Stay 라는 곡이에요. 맞아요. Stay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가 있었나? 제 CD 플레이어가 있었어가지고 CD로 들었었는지 이제 컴퓨터로 들었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예, 네. 요 노래 진짜 많이 들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2000년대 초반 발라드 커버 가자. 제가 발라드를, 그러니까 그때의 그 발라드들 있잖아요, 요거를 잘 부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잘 부르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약간 락 발라드는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익숙한데, 이 진짜 이건 소울이 아니라 그거거든요. K-소울, 즉 얼 얼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아, 제가 곡에 약간 그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거 이제, 그걸 언제 느끼냐면은, 성진영 원피리가 부르는 느낌이랑 제가 부르는 느낌이랑 달라요. 그럼 락발라드 가자? 아유, 뭐, 그, 뭐냐.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다시 부르려 했는데 누가 보고 싶다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순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우지다. 그랬,
버전이냐고요? 예, 아 진짜 한 획을 그은 것 같아요. 정말 툭하면 이 멜로디가 떠올라가지고 너무 인상 깊은 그런 랜디션, 예, 리메이크 커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매니저님 우참 어떻게 하심? 나였으면 웃다가 차 사고 냈을 때 대단하셔요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여기 지금 스태프분들도 다 계시거든요. 하도 제가 이런 까부는 거를 많이 봐서 그런지 다들 표정이 미동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숨소리도 안 나요 여기 지금. 저 혼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재밌습니다. 저 혼자 잘 놀아요. 그 그렉 형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봤어요? 그 영상 꼭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퀸 가비. 선풍기 매니저! 아, 드디어 웃음소리 들렸다. 에? 뭐라고요? 안전거리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그렉 형님이 이제 나오시거든요. 출연을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 메뉴 선택 매니저 은지님 나온 거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과거가 거기에서 드러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현이는 진짜 심심할 틈이 없구나. 바쁜데 틈틈이 재밌는 것도 보고. 전 그래서 이 쇼츠가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단시간 안에 요즘 어떠한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지, 예. 그거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대기 시간 약간 수정받을 때 이렇게 바바바박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쇼츠는 내 친구, 밥친구. 아! 밥친구 하니까 저 자랑할 거 있어요. 저 영상 나옴. 저 완전 팬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예, 네, 우즈하마님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이제 제 밥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 하실 때 그 고통스러워 하시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근데 제가 밥 먹을 때 그래서 좀 긴 영상들이 좀 있다 보니까 쇼츠는 매번 이렇게 올리기가 밥 먹으면서 올리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영상들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밥 먹고 하는데 그 거를 이제 제가 전참시에서도 그랬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영상을 가지고 이제 리액션 하는 게 올라갔더라고요. 기분 좋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곧 200만이실 거예요 아마. 지금 찍으셨나? 잘 모르겠네요. 야, 있네. 많이들 보네. 다들 독사냐. 우주와 하마를 합치면 우주 하마. 아, 또 밥친구. 유튜버 혜아님 알아요? 나는 그분 영상이 밥친구. 아유, 당연히 알죠.
안녕하세요, 혜안입니다. 목소리가 사기죠. 제발 제발 Man in a movie. I'm a man in a movie. 너와 눈 맞출 때 한 편의 영화 속 주인공처럼 beautiful. 이 순간이 계속되길 I'm a man in a movie. 너를 가진 내겐 더 바랄 것 없이 그저 지금이 완벽하게 느껴져. I'm a man in a movie. 지금 이렇게 Man in a movie까지 불러봤는데 너무 오버했는지 목이 슬슬 갈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뚫고 지나가요까지 하고 저는 이제 그 어휴 벗어요 방금? 어쨌든 그래도 뚫고 지나가요까지는 하고 그 뭐냐 이제 숙면은 아니고 낮잠. 제가 브이로그에서 얘기했었죠. 이 잠시만 보여줬었는데 언제든 잘 수 있게 그냥 미리 잘 준비하고 그냥 그냥 가라는 말 그대 한마디가 나를 뚫고 지나가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널 향한 말 작은 조각들로 부서지고 흩어져요. 여기가 내 사랑의 끝이네요. So I guess now I've got to go. Now I've got to go. 이제 이 길고 긴 터널 안에서 불을 딱 끄면은 어두컴컴해지거든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럼 이제 안대 필요 없이 싹 이렇게 잠들면 나중에 밝아져도 깨지 않고 쭉 갈 수 있게. 네. 이동 중에 잠깐 낮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Good night. 저한테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분들 중에 굿나잇인 분들도 계실 테니까 굿나잇 하시고, 그리고 지금 뭐 일하고 계신 분들은 화이팅 하시고, 지금 귀가하고 계신 분들 안전히 귀가하시길 바라고, 출근하시는 분들 조심히 출근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 조금 더 힘을 내요. 화이팅!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어서 더 집중해서 원하는 바 다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또 봐요. 하하하하하 Bye.